참 예수님, 다볼사이버 성경대학 학생들 오늘은 집회서 32강 하느님의 영광 제5부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느님의 영광은 자연 안에서 항상 드러나게 돼 있고 또이 북극의 오로라부터 시작해갖고 태풍, 또 히말라야 산맥, 알프스 산맥, 세렝게티 초원, 또 미국의 광활한 서부 뭐 이런 것들을 보면서 하느님께서 이 우주 삼라만상을 얼마나 아름답게 창조하셨는지 정말 감동, 감탄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연 안에서 나는 이제 주님의 업적을 기억하고 내가 본 것을 묘사하리라. 주님의 업적은 그분의 말씀으로 이루어졌고, 말씀, 한참 말씀이 있었다고 그랬잖아요. 어, 그분의 결정은 선의에서 나왔다. 선한 마음으로 우주를 창조하신 거죠. 찬란한 태양은 만물을 내려다 보고, 주님의 업적은 그분의 영광으로 가득 차 있다. 주님께서는 당신의 거룩한 이들에게조차 당신의 온갖 놀라운 업적을 묘사할 능력을 주지 않으셨다. 그렇죠. 하느님만이, 어, 이러한 능력이 있으신 거죠. 전능하신 주님께서 그 놀라운 업적을 세우시어, 만물을 당신 영광 안에 굳게 자리 잡게 하셨다. 그분께서는 깊은 바다와, 하, 바다 얘기하면, 아니, 뭐, 얘기 안할 수가 없죠. 제가 스킨 스쿠버를 했어요. 어, 이 세, 지금 지구에 있는 색깔이 많으냐, 바다 속 색깔이 많으냐, 바다 속 색깔이 이 지구상에 있는 색깔을 비교할 수가 없을 만큼 어마어마한 칼라풀한 바다의 아름다운 색깔이 있습니다. 어, 사람의 마음까지 헤아리시고 그 술책을 꿰뚫어 보신다. 사실 지극히 높으신 분께서는 온갖 통찰력을 갖추시고 시대의 표징을 살피신다. 그분께서는 지나간 일과 다가올 일을 알려주시고 숨겨진 일들의 자취를 드러내 보이신다. 어떤 생각도 그분을 벗어나지 못하고 그분 앞에는 말 한마디도 숨길 수 없다. 저는 이거 고백합니다. 당신 지혜의 위대한 업적을 질서 있게, 질서의 하느님 저는 너무 좋아하죠. 질서 있게 정하신 주님께서는 영원에서 영원까지 같은 한 분이시다. 그분에게는 더 보탤 것도 없고 뺄 것도 없고 완전한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좋은 자도 필요없다. 그분의 업적은 모두 얼마나 아름다우며 얼마나 찬란하게 보이는가 이 모든 것이 살아 있고 영원히 지속되며 그분께서 필요하실 때는 만물이 그분께 순종한다. 만물은 서로 마주하여 짝을 이루고 있으니 예 제가 이제 음양오행을 여러분들한테 예, 강의를 하려고 마음을 먹었는데 기회를 놓쳤어요. 그렇지만 성소 공부하면서 음향, 오행, 화, 수, 목, 금, 토, 화, 화, 불, 수, 물, 목, 나무, 금, 금, 쇠, 쇠금, 토, 흙. 이거가 이 우주를 조성하고 있는 거예요. 밤과 낮, 어둠과 빛, 하늘과 땅, 남자와 여자. 이런 것들이 음향, 오행, 설입니다. 이런 것들이 다 어우러져갖고 우리 삶 안에 다, 이게 끼어들어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콩, 청국장 같은 경우가 음양 오행이 다 들어있는 거죠. 어, 봄에 씨를 뿌려갖고 가을에 걷죠. 밤, 밤낮을 다 겪고 있죠. 흙에서 자라죠. 쇠솥에 삶죠. 어, 그 다음에 불로 떼죠. 나무 떼죠. 그러니까, 어, 물이 또 들어가죠. 그러니까, 이... 요, 청국장콩 하나 안에도 음양오행설이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온갖 우주의 기운이 다 들어가 있는 게청국장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 인간들도 음양오행설 안에서 조화를 이루면서 생명을 이루고 있죠. 만물은 서로 마주하여 짝을 이루고 있으니 그분께서는 어느 것도 불완전하게 만들지 않으셨다. 하나는 다른 하나의 좋은 점을 돋보이게 하니 누가 그분의 영광을 보면서 실증을 느끼겠는가. 태양. 맑은 창공은 더 높은 곳의 자랑이며, 이게 양이죠, 양. 음, 양의 양입니다. 하늘의 모습은 찬란한 영광 속에 드러난다. 동이 틀때 떠오르는 태양은 놀라운 도구가 되어 지극히 높으신 분의 위협을 선포한다. 한낮에 태양은 땅을 메마르게 하니 누가 그 열을 견디어 내겠는가? 화덕에 풀무질하는 자는 뜨거운 열기 속에서 일을 하지만 태양은 그세배나 되는 열기로 산을 달군다. 태양은 그 불꽃 같은 열기를 냠뿜고 그 강렬한 빛으로 눈을 멀게 한다. 태양을 만드신 주님께서는 위대하시고 그분의 명령에 따라 태양은 제 궤도를 바삐 돈다. 아, 태양, 이렇게 표현했죠? 달. 달은 제때에 맞춰 자리를 잡고 시간과 시대의 표징을 알려준다. 달이 시간을 알려주고 시대를 알려주는데 굉장히 도움이 많죠? 축제의 표징도 달에서 나온다. 이빛 물체는 완전히 찾다가 기운다. 월이라는 말도 달에서 나오는데 그 모양이 변하면서 차오르는 모습은 기묘하다. 다른 높은 곳에 진을 친 만군의 등대가 되어 하늘 창공에서 빛을 뿜어낸다. 기가 막힌 성찰입니다. 별. 하늘의 아름다움은 별들의 영광이고, 별들은 주님의 드높은 초소에서 빛나는 장식이다. 거룩하신 분의 명령에 따라 그들은 정해진 자리를 지키고 한 번도 경계를 늦추는 법이 없다. 무지개, 무지개를 바라보며 그것을 만드신 분을 찬미하여라. 그 찬란함은 매우 아름답다. 그 무지개는 영광스러운 호를 그리며 하늘을 가로지른다. 지극히 높으신 분의 손길이 그것을 펼쳐 놓으셨다. 경이로운 자연, 그분의 명령으로 눈, 눈이 내리고 심판의 번개 뿔이 떨어진다. 그분의 명령으로 하늘 곳간이 열리고 구름이 새처럼 날아간다. 아참 표현이 기가 막히네요. 구름이 새처럼 날아간다. 그분께서 당신 권능으로 구름을 뭉쳐 주시니 돌덩이 같은 우박이 산산이 부서진다. 그분의 천둥 소리는 땅을 뒤흔들고 그분께서 나타나실 때는 산들도 떨며 그분의 뜻에 따라 남풍이 불어 닥친다. 북녘에서 북풍이 일고 회오리 바람이 몰려온다. 이건 뭐이 이 집에서 저자 시라의 아들 예수 또이 저자는 그 손자인데 그 집안의 그런 내력들을 완전하게 전수 전한 것 같아요. 그분께서 날아다니는 새들처럼 눈을 뿌리시니 그 모습이 메뚜기가 내려앉는 듯 듯하다. 사람들은 흰 눈송이의 아름다움을 보고 경탄하며 그 떨어지는 모습에 마음을 빼앗긴다. 골란 고원의 눈이 있죠. 골란 고원이라는 건 갈릴레아 호수에서 이렇게 들여다 보면은 그 골란 고원이 보여요. 그럼 거기에 만년설이 촤악 비치면은 굉장히 아름답죠. 그런 것들을 이집트에서 썼는데도 그런 것들을 다 봤던 거죠. 그 떨어지는 모습에 마음을 빼앗긴다. 그분께서는 서리를 소금처럼 땅에 뿌리시고, 서리를 소금처럼 땅에 뿌리시고, 나무 끝에 얼음꽃을 피우신다. 크, 상고대라고 우리는 그러죠. 북새풍이 차갑게 불어오면 물 위에 얼음이 온다. 물 고인 곳마다 자리를 잡고, 갑옷처럼 물을 덮는다. 그분께서는 산을 삼키시고, 광야를 달아오르게 하시며, 불처럼 초목을 살라버리신다. 그러나 안개가 이내 이 모든 것을 어루만져 주고 이슬이 내려와 더위에서 생기를 찾게 해준다. 주님께서는 당신 계획에 따라 깊은 바다를 잠잠하게 하시고 그곳에 섬들을 심으셨다. 항해하는 이들이 바다의 위험을 이야기하는데 우리는 그들의 말을 들으며 우리 귀를 의심하였다. 그곳에는 이상하고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며 온갖 종류의 생물과 용들이 살고 있다. 그분 덕택에 그분의 사자가 임무를 제대로 수행하고 만물이 그분의 말씀에 따라 잘 정돈되어 있다. 어, 저도 뭐 여행 진짜 많이 다니고 파푸아뉴기니에서는 제가 이렇게 다이빙 수영을 하는데 옆에 돌고래가 한 10m 거리에서 이렇게 하는데 정말로 신비롭더라고요. 우리가 아무리 많은 말로 이야기해도 미치지 못하니 그분은 전부이시다 할 수밖에 없다. 무슨 힘으로 그분께 영광을 드릴 수 있을까? 사실 그분께서는 그분의 모든 업적보다 위대하시다. 주님은 두려우시고 매우 위대하신 분이시며 그분의 권능은 놀랍다. 주님께 영광을 드리고 그분을 높이 받들어라. 우리 인간이 하느님을 깨달으려고 그러고 이해하려고 해도 그건 불가능해요. 우리의 이 지성이 한계가 있어요. 내일 일도 모르고 이 지구가 어, 어떻게 생겼는지도 모르고 어떻게 돌아가는지도 모르는데 어떻게 우리가 하느님을 이해하려고 그러겠어요. 어, 젊은 사람들은 하느님나 이해가 과학적으로 이해가 안 되기 때문에 난못 믿겠어. 과학적으로 이해가 안 되기 때문에 믿어야 되는 거죠. 과학적으로 이해가 되면 뭐 하러 믿어요. 이해하면 되지. 아무리 높이 받더라도 그분께서는 더 그, 그보다 더 높으시다. 그분을 높이 받을 때내온 힘을 다하고 지치지 마라. 아무리 참매하여도 결코 다하지 못한다. 누가 그분을 뵙고 정확하게 묘사할 수 있으며 누가 그분께 막가진 찬양을 드릴 수 있겠느냐? 이러한 것들보다 더큰 일들이 많이 숨겨져 있으니 우리는 그분의 업적, 업적 가운데 조금만 보았으. 그러니까 우리는 조금만 볼 뿐이에요. 정령 주님께서 만물을 만드셨고 경건한 이들에게 지혜를 주셨다. 자, 지금부터는 이제 조상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저는 이 구조를 미리 공부하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느냐 하면 나는 증조 할아버지에 대해서, 고조 할아버지에 대해서 잘 모르거든요. 뭐그 위에 무슨 뭐 황희정승이라는 사람이 있었다라는 정도인데, 글쎄, 그것보다는 이 유대인들은 핏줄에 대한 그게 엄청나게 강한 민족이에요. 집안에 대한 것도 엄청나게 강한 민족이에요. 우리도 이제는, 성경, 다볼 성경대학 학생들은 손주도 있고, 손자도 있고, 그런데 적어도 본인이 겪은 할머니, 그러니까 이제, 그러니까 할머니가 손주한테 얘기하면 한 5대 정도는 얘기해 줄수 있을 것 같아요. 어디서 살았고, 뭘 했으며, 어떻게 살았고, 이런 의식을 심어주면은 아이들이 이, 막 산다거나, 뭐, 생각 없이 행동하는 일은 별로 없을 거예요. 우리 집안이 그런 삶의 여정으로 내가 태어났구나. 그렇게 알수 있도록 얘기해 주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조상들에 대한 칭송. 이제는 훌륭한 사람들과 역대 선조들을 칭송하자. 이제는 자연에 대한 칭송을 했잖아요. 이제 훌륭한 사람들과 역대 선조들을 칭송하자. 주님께서는 수많은 영광을 마련하시고 처음부터 그분의 위협을 이루셨다. 그들은 자신들의 왕국에서 다스리던 이들과 권세로 이름을 떨친 사람들, 지각으로 조언자가 된 이들과 예언을 선포한 이들이다. 그들은 백성의 통치자가 되어 바른 의견과 지각으로 백성을 가르치고 지혜로운 말로 백성을 교육하였다. 어떤 사람들은 노래를 지어내고 이야기를 글로 남겼으며 어떤 사람들은 큰 힘을 가진 부자가 되어 자기 집안에서 편안한 삶을 누렸다. 이 모든 사람들은 당대의 명예를 얻었으며 그 시대의 자랑이었다. 그들 가운데 어떤 이들은 이름을 남겨 아직도 칭송을 받는다. 그러나 어떤 이들은 아무도 기억해 주지 않고 존재한 적이 없었던 듯 사라져 버렸다. 그들은 태어난 적이 없었던 것처럼 되었으며 그들을 이은 자녀들도 마찬가지다. 그러나 저 사람들은 자비로워 그들의 의로운 행적이 잊혀지지 않았다. 그들의 재산은 자손과 함께 머물고 그들의 유산은 후손과 함께 머물리라. 그들의 자손은 계약을 충실하게 지키고 그들 때문에 그 자녀들도 그러하리라. 그들의 자손은 영원히 존속하고 그들의 영광은 사라지지 않으리라. 그들의 몸은 평화롭게 묻히고 그들의 이름이 대대로 살아있다. 묻 백성이 그들의 지혜를 기르고 회중이 그들을 칭송하리라 알렉산드리아, 이집트 알렉산드리아라는 지역에서 이 글을 쓰매에도 불구하고 마치 유대 땅에 있는 것처럼 표현을 하죠. 에녹, 애녹. 에녹은 주님을 기쁘게 해드린 뒤 하늘로 옮겨졌다. 그는 만대 의 회계의 모범이 되었다. 에녹이라는 것은 아담의 육대손입니다. 육대손이고 노아의 아 증조 할아버지요. 하, 할아버지죠. 아아 아담은 카인을 낳고 뭐뭐누굴누굴 낳고 쭉 있잖아요. 거기에 여섯 번째가 에녹이라는 사람이에요. 노아. 노아는 완전한 의로운이로 드러나고 분노의 시대에 세대의 교체를 이루었다. 홍수가 닥쳤을 때 노아로 말미암아 땅 위에 살아남는 자가 있게 되었다. 그와 더불어 영원한 계약이 세워졌으니 그 모든 생명체가 홍수로 다시는 사라지지 않게 되었다. 이제 올해 내년 후년엔 홍수로 수많은 나라가 사라질 수 있을 것 같은 생각이 전 들어요. 아브라함, 아브라함은 수많은 민족의 위대한 조상으로. 어, 신앙의 선, 성조죠. 아무도 그의 영광에서 흠을 찾을 수 없었다. 그는 지극히 높으신 분의 율법을 지켰고 그분과 계약을 맺었다. 그는 자기 살을 계약으로 살의 계약을 새겼고 시련 가운데서도 충실한 이로 드러났다. 어, 아들을 이삭을 어, 죽이려고 그랬는데도 어, 죽이라고 그랬는데도. 그순명하려 그랬죠. 그리하여 주님께서는 그에게 맹세하며 약속하기를 민족들이 그의 자손을 통해서 복을 받고 그가 땅의 먼지처럼 번성하며 그의 자손이 별들처럼 높이 솟아오르고 바다에서 바다에까지 강에서 땅끝까지 상속받으리라고 하셨다. 이삭과 야곱. 주님께서는 이삭에게도 그의 부친 아브라함을 보셔 똑같이 맹세하며 약속하셨다. 그리고 만민에게 내리신 복과 계약을 야곱의 머리 위에 머무르게 하셨다. 주님께서는 복을 내리시어 야곱을 인정하시고 그에게 상속 재산을 물려 주셨다. 그분께서는 야곱의 몫을 나누어 열두 지파에게 분배하셨다. 이스라엘 백성의 흐름이 쭉 나오죠. 여기 요셉이 빠지고 바로 모세가 나옵니다. <laughs> 주님께서는 야곱에게서 자비로운 사람이 나오게 하셨는데 그는 모든 사람이 눈에 꼭 들었다. 그는 하느님과 사람들에게 사랑을 받은 모세로서 그에 대한 기억은 축복 속에서 이어진다. 주님께서는 모세를 성인들의 영광에 걸맞게 하셨고 그를 위대한 이로 만드셔서 원수들이 그를 두려워하게 하셨다. 주님께서 모세의 말이 떨어지자 표징을 일으키셨고 임금들 앞에서 그를 영광스럽게 하셨다. 그분께서는 모세에게 당신 백성을 위한 계명을 주셨고 당신 영광 일부를 그에게 나타내 보이셨다. 주님께서는 모세의 충실함과 온유함을 보시고 그를 거룩하게 하셔 만인 가운데서 그를 선택하셨다. 그에게 당신 목소리를 듣게 하시고 어두운 구름 속에서 그를 인도하셨다. 모세와 얼굴을 마주하며 계명을 주시고 생명과 지식의 율법을 주셨다. 그리하여 야곱에게서 계약을 이스라엘에게 당신 법령을 가르치게 하셨다. 그러니까 모세가 이스라엘의 법령을 가르치게 한 거죠.